네, 안녕하세요. 광 여러분, 헌터 광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자연산 미꾸라지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꾸라지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볼 건데, 요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이나 수로 같은 데 진흙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노가다 작업이 예상됩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미꾸라지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힘들기 싫어요. 같이 힘들어요. 렛츠고.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키운 애들 다 미꾸라지 메이고 있어가지고 굳이 안 잡고 여기서 꺼내 쳐먹어도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연천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온 게 아니라요. 안녕하세요, 한타가 청 여러분입니다. 또 연천하면 누구예요? 저기 형수님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안녕하십니까, 상렬입니다. 아, 미꾸라지 많이 잡아보셨나요 형님? 기가 막히게 많이 잡았죠. 이발을 두고 제가 연천까지도 왔는데, 저런 농수로 옆에 있는 진흙바닥 있죠, 저런 데에서 삽하고 해야 된다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개고생입니다 오늘. 아, 그 정도예요? 또 먹기 싫어서 불렀잖아요. 괜히 왔다. 개라 뗐다. 이게 또 몸보신에 좋잖아요. 새신랑한테 또 좋은 거 먹. 아이 참 은혜야. 바로 한번 잡으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 어, 야, 있어. 오, 거짓말. 한번 퍼쳤네, 형님. 이봐, 이봐, 뭐야, 뭐야. 벌써 있네. 어디? 안 보여, 지금. 개구쟁이. 우와,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구나. 대충 펐는데도. 오, 있어. 있어요? 있어. 어, 뭐야? 이거 쉽네. 개구쟁이 아니잖아, 이거.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없는데요, 형님? 어, 있잖아. 어디? 어, 있다. 오, 이거. 이야, 이게 뭐야? 1000마리 하겠는데, 오늘? 자, 한번 퍼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있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왜 있어?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와, 세 마리, 세 마리. 자, 여러분, 요게 진짜 자연산 미꾸라지입니다. 요거 먹으면 애도 잘 할 수 있대요. 네? 네? 자연산이 원래 별로 안 커요. 어쩐지 양식으로 하는 걸 키우는 애들 때문에 주문을 하면은 한 15cm 이렇게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좀 실망했긴 했는데. 자, 들어가라. 손이 거의 많아요? 오, 뭐야? 손으로 받고 있어요. 오, 이거 크다. 여러분, 이거 큰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 풀장에 풀어놓고 꿀 마실 때는 거의 다 양식이에요. 또 있어요, 형님? 계속 나오는데? 오, 한 손으로도 하겠는데? 한 손 플레이 해볼게요. 퍼서 쫙쫙쫙쫙 하면은 없어. 많겠다. 아까 있었는데? 있었어? 저 못 봤는데? 있어요? 아니야, 있어. 형님 얼굴 돌변한다니까요 이럴 때. 이리 와. 자, 여러분, 삽도 한번 써볼게요. 장난 아니죠, 무게. 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움직임이 없네.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 삽은 조금만 더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움직였어. 어, 뭐야? 진짜로. 어, 그러네. 여기 쓸면 나오지 않을까요? 없어요. 어, 많겠다. 많죠, 형님? 이쪽에만 있나, 얘네? 있어요? 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오, 얘 크다. 삽 한 마리 넣을게요. 아, 너무 작다. 오, 저 괜찮다. 오. 한 마리. 어디요? 여기 있습니다. 야. 벌써 힘들어. 들어가!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또 있어. 이게 없는 듯하다. 계속 나오는구나. 지금 다 짱박해 있어가지고. 근데 얘네가 여름 되면은 위에 나와 있어요? 돌 밑에 들어있지.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치. 이것도 저쪽 가거나 양쪽 수로 라인 있죠? 그런 데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네, 한 마리. 여기요? 오케이. 어, 여기다. 오. 야, 얘 제일 크다. 오, 커요? 오, 네, 성체다, 성체. 장어 아니에요? 장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돼.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이제. 왜, 깜짝이야. 왜요? 북방산 있어요, 북방산. 걔는 북방산 아니고 논개구리. 이거 북방산, 아, 아니네. 산개구리랑도 다른 거예요? 달라. 이게 또 논개구리라고 또 따로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철컹철컹. 자, 여러분, 개구리는 잘못 잡으면 벌금 2천만 원입니다. 버릴게요. 와, 이거 진짜 없어. 아니, 안 먹어. 깊게 긁으라고요. 아, 아니, 안 긁어. 안 긁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새로운 요령이 있지 않을까. 없어요. 선생님 너무 하찮게. 깊게. 선생님 오케이입니까? 있어. 아, 있잖아. 요거 요거. 자, 여러분, 잡았습니다. 아우, 작다. 깊게. 선생님 괜찮나요? 어, 있잖아. 아, 조그만해, 조그만해. 저기 있다, 저기. 와, 얘네 진짜 안 보인다. 제가 잡은 건 다 작아요. 채니 형님이 잡은 건 진짜 컸거든요. 더 와. 깊게 파야 되니까. 더 깊게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깊게.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선생님. 잠시만요. 아이, 참. 차안해. 모양 빠진다. 자, 점점 빼고 있어요. 선생님, 뒤두르세요. 오지 마세요. 선생님, 어때요? 달라. 반은 채워야지, 반은. 자,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사드세요, 미꾸라지. 솔직히, 양식이 더 몸에 좋아요. 던질게요, 이거. 아, 포인트 이동하자. 어, 포인트. 사람이 구차해진다, 여기 오니까. 이렇게 몸을 혹사시킨 다음에, 못 모시려면 뭐예요? 자, 그럼 포인트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포인트 이동했는데, 뭐 잡으셨어요, 얘네? 오! 러머리! 오! 형님, 그렇게 바로 안 물어요, 얘네. 바로 물어요? 저 한번 빨려 볼래요. 안 아프죠, 근데? 얘 느낌만 이상해. 오오오, 빨려고 찾는다. 지금 빨고 있어요. 아, 여기로 빠는 거예요? 아, 이 앞으로 아니고? 어, 빨았네. 벌써 빨았다고요? 붙었잖아요, 지금. 이거 자체가, 오! 오, 이렇게 압축한다. 간질간질하네. 지금 떼면은 피나요? 어. 한번 떼주세요. 어? 안 난다. 그럼 더 붙일까? 이미 그 록 같음 느꼈어요. 진짜 저 록 같긴 하네요. 아줌마, 그 미꾸라지 얼마예요? 5,000원이요. 아, 예뻐. 오. 있다. 오. 아, 있는데 너무 작아요. 이거 뭐죠? 잠자리에 유충. 아. 네. 아, 타. 형님 포인트 저쪽으로 가셨거든요. 있어요? 어이씨, 여기 거물이 왜 이렇게 많아. 오, 진짜 거물이 많다.
아! 여러분 지금까지 잡은 건데 대략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20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얘네 크기가 작아가지고 배가 지금 하나도 안 찰 것 같아서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잡았어요? 미꾸라지네, 미꾸라지. 다리가 커. 이거 장어 새끼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었어. 또 나와 있는 거 없나? 오오. 방법을 좀 다르게 하시는구나. 아, 이거 누가 하자 그랬어? 형님이요. 자, 여러분 다시 포인트 이동하도록 할게요. 미꾸라지 되도록이면 사드세요. 1kg에 10,000원 정도면 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1kg 하려면 적어도 7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급 1,500원이에요 자, 다시 새 포인트. 오! 오! 뭐야? 까비야 돼. 우와. 어, 여기네. 어, 그리고 CR도 달라요, 형님. 어, 애벌레. 어, 뭐야? 가위가위보? 와, 이 애벌레 옛날에 채집할 때 많이 봤는데. 무슨 유충이래. 당연한 말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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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버들치. 버들치 왜 나와? 근데 버들치도 같이 넣어야지 맛있대. 괜히 털려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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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뭐예요, 이거? 버들치. 와, 진짜 크다. 야. 각포. 오, 왜, 왜, 왜? 우와, 성체다, 성체. 들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오, 장어 있어요? 어, 장어만. 우와, 진짜 장어다, 이거. 들어가? 이게 진짜 짬이다. 이렇게 파요? 아니, 거기서 빡 되게. 어머니, 너무 듣지 마세요. 잘 안 맞더라고요. 뭐가 나오는 것 같아. 오, 있어, 있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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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오, 형수님. 진짜 맞네요, 형수님. 형수님, 왜 하지? 이름은 안 해. 어머리야. 왜 하자고 하셨어요, 형님? 아, 모르겠어. 자, 얘네가 이런 진흙 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없습니다. 와, 형님 진짜. 어, 옆에도 또 한 마리 있네요. 어, 형님 큰 거 잡기 시작했어. 어, 형님 포인트 이동할까요? 약간 쉬는 느낌으로 포인트 이동하면서 제발. 다시 한번 포인트 이동. 자, 새로운 포인트 입성했는데. 오! 버들치요? 버들치도 근데 같이 먹으면 좋대요. 챙길게요. 버들치요? 네. 와. 들어가라.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말이 없어졌어요, 나. 아, 근데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면. 갈까요? 뭔가 잡았을 것 같아요, 형님. 뒷모습이. 포인트 이동? 포인트 이동? 포인트 이동, 오케이. 형님, 족대로 할 수 있었어요? 어. 애초에 할 수 있었어요? 그치. 그렇게 교훈을 주시는군요. 개고생하지 말자. 개고생해서 20, 30마리 잡았거든요? 족대질로 쉽게 잡히나요? 한 번에 이 정도 잡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포인트인데 들어가서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깊죠 진짜? 괜찮아요? 오, 오, 딱 좋아. 아, 뭐 엄청 온 줄 알았어요? 뒤에서 마저 볼게요. 있어요? 어, 뛴다. 올라가서 봅시다. 뭐 있어요? 우와, 버들치 임신한 개체 같아요, 그죠? 이게 또 알 들어서 맛있지. 아, 그래요? 챙겨야죠. 부피 같다 뭔가. 와, 진짜 버들치 맞네. 얘네 다 비만이야 왜? 돼지 버들치. 자, 일단 넣고. 조그만 버들치는? 방세. 방세. 자, 어, 양심. 아, 여기가 포인트예요? 삽으로 뒤집어주면 나온답니다. 저 흙을 뒤집으면 돼요, 삽으로? 오케이. 아, 그냥 추어 땅집 가서 한 사발에 하시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 흙을 뒤집는 거예요. 안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게. 언제까지 해요? 자, 한번 들어볼게. 이러면 나와요? 오, 저 이거 그거 있다, 있다, 있다. 한 마리? 한 마리. 장비 체인지. 어머니! 여러분, 유튜브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안쪽 돼야지, 안쪽! 안쪽! 그만! 그만? 오, 오! 크다, 크다! 자, 이거 약간 반토막 조금 났거든요? 먹으면 똑같아요. 그래도 CR이 크네요. 오, 크죠? 예. 네. 오, 크죠? 우와, 크죠? 가라. 이거밖에 없다고? 미안해. 란신창이 되는데요, 어머니? 아, 힘들어요. 그래, 힘들다. 재밌어요. 저희 포인트 좋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몰아볼게요. 들어볼까요? 어, 개구리 한 마리 잡혔어요. 두 마리. 사실 여기가 진짜 포인트가 아니야. 도대체 얼만큼 큰 교훈을 주시려고 진짜 포인트로 가는 건가요, 이제? 진짜 포인트. 감사합니다. 진짜죠? 자, 여러분, 채니 형님이 진짜 포인트 가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00개야? 아, 네, 네. 포인트 너무 가고 싶다고요. 이때까지 다 진짜 포인트였다고 하거든요. 포인트가 200개는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앞인데? 형님, 진짜 포인트! 여기가 맞나? 다 죽고 없는다는 생각으로. 좋아! 제발! 겁나 큰 게 있다. 진짜요? 겁나 큰 게 있다고요? 제발. 어, 뭐야? 어, 있다, 있다, 있다. 오! 야, 왜 이렇게 우와. 많아? 우와! 진짜 포인트네! 버들치 포인트. 미끄러지도 많아요. 개구리도 뭐 진짜 많다. 여러분, 이런 농개구리 이렇게 돼. 가랑이 사이로 꺼져. 버들치. 여기 미끄러지. 어? 와, 몇 마리요? 하나, 둘, 셋, 넷. 와, 여기 괜찮네. 거기만 몰면 돼요? 아,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맞아. 자, 못 움직인다. 개구리. 미꾸라지가 한번 품면은 되게 도망이 빠른가 봐요. 아까도 한 곳에서만 조금 나오고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포인트 있나요, 형님? 아이. 포인트 부잡. 왜요? 캣댄스 같아요? 오, 있다. 있어요, 있어요? 오요, 오요. 장어다, 장어. 와, 이거 제일 크다. 이제 되나요? 벌써 가려고? 아유, 무섭다. 그래도 진짜 큰 거 나왔다. 진짜 포인트는 저기. 미꾸라지 안 잡고 싶은데. 사먹을걸. 형님 보시면 진짜 포인트라고 하시면서 저 포인트 계속 보고 다니세요. 에이, 형님 가고 있습니다. 우와. 어? 아, 네, 죄송해요. 감정이. 아니야, 감정이 전혀 없죠, 형님. 나올 것 같아? 제발, 제발. 자세히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있다, 있다, 있다. 아, 들어가.
야, 밟는 척 하지 마. 어떻게 알았어요, 형님? 아, 오, 있다, 있다. 세 마리. 오. 여러분, 여기 기어다니는 게 송장 헤엄치개라고 하는 수서곤충이거든요. 먹으면 맛있어요. 오, 많다. 아직 포인트 아니야. 아! 화내지 마. 아니, 아니, 약간 소리 지르고 싶은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어, 그래도 꽤 잡았는데. 그니까, 그냥 돼. 너 밟아, 밟아. 이제 된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대박! 대박이다, 대박! 깔끔하게 잘 나왔다. 이야! 어휴, 야, 여기 진짜 포인트다. 이야! 결국 진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계속하죠. 자, 이제 진짜 포인트로. 야! 야! 여기가 제일 많은데요. 항상 그러셨잖아요. 여기가 제일 많다고. 아, 형님, 밟지 마세요. 지능이다, 여기 있네. 지능만 잡았나봐요. 어두워졌다. 여기 마지막 할까요? 딱 두 번. 오케이, 딱 두 번. 아! 가슴자가 빵꾸난 것 같아. 나 아까부터 물 들어오고 있었어요. 들어, 들어, 들어! 있어요? 아, 한 마리도 돼요. 괜찮아. 아, 이거 들어가. 여기 아래 없어요? 어, 있다, 있다. 있죠? 어, 큰 놈이다. 어, 라스트! 저를 라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아! 네. 치열하다. 제발, 마지막! 어, 엄청 팔팔해. 그럴게요. 점프쇼. 아,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만. 안녕, 형님. 오케이! 고! 마지막! 수 있어. 제발, 마지막이나. 오래 하네. 오! 대박이 났다, 대박이 났어. 유종애미 거둘 수 있겠다. 할 뻔했네. 우와, 진짜 많다. 어, 예쁘다. 어, 입에서 단내나. 어, 열 마리 잡았다. 끝이죠? 한 번 더? 집에 갈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한 3시간 녹아단 것 같은데. 마지막 포인트. 아니야, 지금 적고 계시잖아요. 길가로 뛰다 뻔했네. 얼마큼 잡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형님 올라가세요 이제. 다리가 후들거려. 자, 여러분, 오늘 잡은 녀석들 오 많이 잡으셨는데요. 50마리는 되겠다, 그죠? 나는 못 먹겠다. 너희 둘이 나눠서 먹어. 아, 형 셋이 노나 가지면 돼요. 난 저기 추어탕집 있어. 다시까지 안 잡아.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아, 네.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미꾸라지 하지 마시고. 처음 좀 하지 마. 나중에 제가 미꾸라지 풀장 예약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더럽게 힘들게 미꾸라지 새끼들 잡아왔습니다. 미꾸라지랑 버들치를 소금을 치잖아요. 그럼 미꾸라지들이 발버둥을 막 치다가 갑자기 싹 죽어버려요. 폐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런 거? 죽이는. 필생 즉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을 일단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어, 뭐야, 이거? 자, 여러분, 요거 뭐냐면요. 송장 헤엄치개라고 하는 수소곤충입니다. 버릴게요. 이거 언제 이렇게 담을래? 그래서 요 뜰채에다가 부어봐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숑숑숑 넣으면 됩니다. 한 30마리 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소금을 넣을 겁니다. 러리렴. 그럼 얘네 엄청 밟아 넣으실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오! 움직임 이제 둔해졌지? 뱀뱀 돌려서 소금을 좀 섞어주면은 안 갔는데? 안 가? 그럼 더 투어, 더 투어. 자, 미꾸라지가 생물량이 굉장히 셉니다. 보시면은 요런 애들은 벌써 다 가버렸거든요. 자, 여러분 10분 정도만 있으면 다 뒤지거든요. 10분 뒤에 봐요. See you later. 자, 여러분 정확히 8분 만에 필생 즉사. 이런 식으로 해야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일 때 훨씬 더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추어탕과 추어튀김을 먹어보자. 추어탕, 추어튀김 어디에 좋을까요? 몸에. 영력! 맨날 다 거짓말인 거야. 왜? 왜? 모든 음식에 다 영력에 좋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야? 너의 그 말은 즉 내가 좋은 걸 먹은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네? 아니, 그건 아니고. 맞잖아! 어디서? 죄송합니다.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어탕의 효능 같은 게 그런 쪽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장어가 몸에 좋듯이 미꾸라지도 몸에 좋다. 얇고 긴 내끼들 있죠? 요 녀석들은 싹 다 남자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 먹고 한번 아, 이거 뺨은 재밌다. 좋아? 록 같은데? 자, 얘네들을 여기에다 담고. 오야, 끈질긴 애들은 살아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옮겼으면은 오늘 밤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요 상태로 얼려두고 내일 추어탕이랑 추어튀김 만들어서 추배를 해볼게요. 들어가라. 그릇에 넣는 거 아니었어? 그릇을 왜 썼냐? 어, 왜냐면은 거기서 바로 꺼내자. 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릇으로 아! 걸른 건데 돌려서 묶어버려. 안쳐 맞으려면은 계속 말해야 돼요. 그렇지, 맞지, 계속 말해야 돼. 너네가 너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오늘 예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여러분, 지금 말 끊으면 개처맞거든요. 들어버서 던져버려. 대가리로 잡아버서.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아마 말을 끊을 수가 이제 끝 맞을게요. 내일 봐요. 나닥나닥.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꾸라지 싹 다 해동됐습니다. 무슨 컨셉이야?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어때? 썩었네. 아, 석씨가 그 뜻이었어? 어. 그래도 나는 컨셉 잡을까. 썩지 않았다, 씨발. 미꾸라지가 더 섹시하다. 하지 마. 컨셉 좀만 잡아보자. 너 지금 좋아하잖아, 근데. 아니,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는 거야. 시청자분들도 보면서 이게 나중에 이게 되는 거라니까? 아닐 것 같아. 조용해. 너도 모르게 웃잖아, 지금. 아, 이상해. 알겠어, 조용해, 아빠. 어깨가 돼지 어깨네.
자, 여러분, 요 미꾸라지면 보면은 점액질이 싹 다 소금으로 조졌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리하려 했는데 버들치가 걸리는? 뭘 걸려? 마음속에 걸린다고. 계속 컨셉 깨지 마. 말 걸지 마, 오늘. 요 버들치는 너도 집중해. 열면 시작이야. 이 버들치는 비늘이 있기 때문에 요 비늘을 제대로 벗겨주지 않으면 뭐 걸려? 비브리오. 그렇지. 디스토마에 걸려요. 그래서 무조건 비늘을 벗겨줘야 돼. 이거 가까이 찍어. 아내야. 뭘 아내? 아내 맞잖아. 네가 결혼한 이유잖아. 아니야. 자, 칼로 버들치에 비늘을 벗겨줘야 돼요. 형, 불안해야겠는데. 예. 이거 럿 아니에요. 착시 효과. 명암이라고 하지. 자, 이렇게 얘네 비늘 싹 다 일단 제거해줄게요. 라사 비껴쳐버려. 비껴쳐 아프지 않게. 어, 나 아파 보여. 섹시한 거. 아, 석시. 석시 뭐라고? 너, 씨발. 아, 이건 그만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문이 닫히면은 이 캐릭터는 없어져요. 내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버들치 싹 다 비늘 벗겼으면 하나, 둘, 셋! 뭔다! 번져버서. 제가 추어탕이나 추어튀김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추어탕을 먼저 한번 베이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추어튀김으로 할 거 딱 두 마리만 따로 빼두고 추어탕을 먼저 할 건데, 추어탕을 하려면요, 요 녀석들의 내장을 빼지 않고 통으로 싹 끓여주는 건데, 끓여줄 때 게장 같은 거 끓이듯이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끓여줄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뭐 꺼내야 돼? 냄비. 다 됐어, 안 해요. 자, 요 냄비에다가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렇지! 자, 요 정도 딱 해가지고 바로 냄비! 예! 오! 파파파파파파야! 바꾼 거야? 어, 사람들이 그것만 줘야 돼. 파이어. 불타. 자, 여러분, 지금 물이 끓기 전에 여기다가 부수기제를 넣어줘야 됩니다. 처음 넣을 거 뭐냐? 바로 레드. 대추는 한 8알 정도 넣으면 된다 그래요. 8알. 그 다음은 라를 4알 아니야 7알 정도.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넣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바로 랭강. 랭랑이라고 했는데 아는? 개쩌네 너. 개빠졌네. 그거 밤이야 오빠 먹어. 진짜로? 응, 먹어야 한다. 아무 맛이 안 나네? 아우, 이게 나중에 온다. 처음 먹어봤어, 생강 이렇게. 자, 요 생강 한쪽이 가장 중요해. 왜냐면 미꾸라지들이 잡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요 생강으로 잡내를 잡아주는 겁니다. 드랍더 생강.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푹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좀 끓기 시작하면 아내야, 몸보신 나를 가져왔다. 두드려 맞고 왔나 봐. 두드려 맞아가지고 여기 딱지 생겼잖아. 누가 이렇게 한 건데? 뭐래? 이 새끼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 자, 미꾸라지에 버들치 바로 투어. 자, 여러분, 이렇게 20분 동안 푹 삶아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얘가 삶이는 동안 보통 추어탕에는 우거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마트에 가서 우거지를 구하려 했는데 우거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좀 더 풍미가 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쑥. 그럴 거면 그냥 옷을 입지 마. 몸 좋아 보이지 않아? 이렇게 보면? 아니, 허해. 백숙 같아. 팬 있냐? 야, 명함 좀 만들어봐. 잘해. 최대한 섹시하게. 쉣. 오, 너 디테일하다, 은혜야. 오, 쉣. 유튜브 하지 마세요. 섹시한 야옹이 팬. 오, 멋있어. 야, 진짜로? 어? 무서운 야옹이. 자, 요 쑥을 요만큼 딱 해가지고 여기다 옮겨놓을게요. 이거 우리 직접 집에서 따왔잖아. 렁신 나간 내끼. 사기꾼. 내가 그래 사기 결혼당했지. 그걸 또 왜 넣었니? 그러면 얘 버려? 아주 썩어 빠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거야? 밥 해먹으려고 미친 새끼야. 요새 용 들었다 너.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 말을 안 듣고 네 말만 하잖아. 세게 해야 너가 들으니까. 아, 한번 센 욕 해봐. 나 욕 못해. 괜찮아 괜찮아 해봐 한번 해봐. 엄마. 자, 이렇게 팔팔 끓이면요 나가리 봉쇄. 자, 그리고 요 쑥을 한번 이렇게 쫙 씻어주면 됩니다. 와, 야! 이 쑥도 부드럽게 만져줘야 돼. 부드럽게. 잘 있었어? 자, 여러분, 지금 쑥 씻었고 요거 5분 정도 끓였거든요. 여기다가 노즈를 조금 담가줘야 됩니다. 미꾸라지에 잡내가 많기 때문에 활짝 나가리 봉쇄. 그리고 이제 씻어놓은 쑥에다가 양념을 좀 쳐야 됩니다. 자, 먼저 고추기름 로짜. 다음 바로 릴리르 랄짜. 자, 그리고 간장 랄짜. 그 다음 러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고생해서 숙성시킨 바로 렐랑. 발음해봐. 하나 둘 셋. 렐랑. 아, 너 모자이크 풀어야 돼, 은혜야. 성훈이가 전화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선이 제발 은혜님 모자이크 풀면 안 됩니까? 표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 말은 즉 예쁘진 않다는 거구나, 성훈아. 성훈아. 나는 괜찮은데 너 은혜한테 뒤졌어. 또 놀러 와 보세요. 요 정도? 들어. 이렇게 다 섞었으면 싹 다 버무리는 겁니다. 두두두두두두. 자, 이거 다 됐으면 저 멀리 꺼지고 생강 들어오고. 자, 이제 요 생강을 요 칼 뒷부분을 아주 잘게 다져줘야 됩니다. 좀 큰 칼로 하지 뭔 작은 칼로 하면서. 아, 대통령 토티메터. 근데 크기가 다 비슷한. 야, 너 뒤질래? 도자 도자 도자. 아내야, 생강 맛 좀 보겠니? 도라에몽이야 오빠. 친구야. 나는 단풍손 도라에몽 손이라. 그건 좀 무서운 할머니.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강 다 다졌으면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저거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봐서 와우 바로 턴업. 자, 이제 미꾸라지들을 채반에 다 담아줄 거예요. 우와 씨, 얘는 엄청. 나도 빼볼래. 아, 좀 조용히 해야 영상 찍고 있잖아. 한 번. 아우 빼라 빼. 어때 해보니까 재밌어.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뺐는데 여기 육수 있죠. 요 육수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 육수에다 또 그대로 해가지고 철퇴를 끓여야 미꾸라지 그 풍미가 살기 때문에 꼭 이건 있어야 돼요. 자, 썼던 생강이나 마늘은 싹 다 버려버려. 던져버려. 대추도. 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은혜가 굉장히 좋아할 행동을 할 겁니다. 나 할래. 뭔데? 으깨는 거. 맞아. 자, 여러분 채반 밑에 이런 볼 같은 거를 두고 으깨면 돼요. 이거 봐. 으깨지. 그럼 이 살들이 아래로 나갈 거예요. 결국 위에는 가시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를 거르는 건데 사실은 믹서기에 갈아도 됩니다. 미꾸라지 칼슘 이런 것들이 가시에 많기 때문에 갈아서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뼈가 잘 갈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먹을 때 굉장히 걸리적거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먹기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또 몸에는 안 좋고 먹기엔 좋고 여러분들은 맛을 선택하실 건가요? 건강을 선택하실 건가요? 뭔데? 이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갈다가 살술이 떨어진다 하면은 그냥 믹서기에 쳐 갈아볼게요. 전 사실 이때까지 추어탕을 안 먹다가 은혜가 가는 단골집이 있는데 거기 추어탕이 있어가지고 은혜가 먹어보라 했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밥 4공기 먹었나 그 자리에서. 맞지? 어, 되지. 뒤지? 케니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직접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고 합니다. 같이 먹을래? 같이 먹자. 냠냠냠. 자, 여러분 은혜가 계속 어깨로 한번 조져볼게요. 오, 이 삼두 쓴 거 봐. 오! 오빠. 왜? 발 밟아서 물.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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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씨 물을 담으면 어떡해! 아야, 아야, 자, 자. 어,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짜증나니까. 뭐야? 내 미치근에서 멋있네. 근데 이게 더. 더 잘 돼? 이거 뭐라고 하지? MZ세대. 아니. 어쩔TV. 어쩔TV?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때 쓴다고? 왠 줄 알아? 이렇게 물에 조금 닿으니까 더 많았어. 야, 엑기스 개많이 나왔네, 은혜야. 오히려 좋아. 자, 여러분, 요게 엑기스입니다. 완전 지금 진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해. 너 지금 이것만 몇 번째인 줄 알아? 그리고 고개 좀 들고 해봐. 그림자 져가지고. 와, 여러분, 저거 엑기스 쓰러진 거 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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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많이 나와.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미친 듯이 박살내 놨거든요. 요거는 엥가다면 지금 다 가시에요. 요게 바로 엑기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파야! 여기다가 엑기스를 넣는 겁니다. 우와, 씨. 요 엑기스 마저 싹 넣고. 자, 이제 여기다가 좀 전에 다진 생강 있잖아. 요거 바로 넣어줍니다. 들어가라. 자, 그 다음 또 들어가는 거 바로 마진단을 들어가. 자, 다음은 내 거보다 조금 더 작은 풋고추. 라샤. 끼야호. 라샤. 끼야호. 라샤. 끼야호. 라샤. 그냥. 나가. 자, 그리고 추어탕에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로초라루. 너 왜 아무것도 안 해? 너 지금 힘들어? 아까 그 팔 저어가지고? 어. 됐어. 그러면은 아가리 올 락쳐도 돼. 지금부터 내가 꾸려간다, 내 채널. 들어가라. 데미터 볼트. 자, 그리고 지금 간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럴 때 뭐 뿌리냐? 조용히 해. 진짜 화나. 소금을. 자, 요 정도. 어. 자, 이렇게 넣고 팔팔 끓이잖아요. 자, 요때 뭘 넣냐? 하이라이트. 쑥입니다. 자, 요 쑥을. 너무 맛있겠다. 오, 먹기 싫어. 왜? 너가 한 거 그냥 원래 다 먹는. 야, 근데 은혜야, 이거 색깔 봐봐. 색깔 제대로지? 좀 더 뭐가 있어. 그렇지. 자, 바로 여러분, 들깨입니다. 자, 여러분, 추어탕이, 남원식 추어탕은 약간 걸쭉한 거 있죠. 그리고 경상도식은 맑은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원식을 좋아해가지고, 오늘 만든 것도 약간 걸쭉한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여 들깨가 들어가야 됩니다. 따봐서. 자, 요 정도만 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좀 더 넣어! 어? 뭐 아까보다 두 배를 더 넣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마지막 에기스 딱 요거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줄게요. 바로 파파파파파파파파. 아, 표정이 진짜 너무 싫어서 어떡해. 너도 먹어. 파파파 따갑겠다 걔. 와상 와상. 자, 여러분 이렇게 5분 정도 쫙 끓여줄게요. 라상라상. 아, 자, 여러분 추어 튀김 해야 돼요. 쌍대 오시고. 자, 제가 요즘에 튀김 컨텐츠를 안 했는데 오랜만에 튀김 컨텐츠 합니다. 그럴 때 바로 뭐예요? 튀게튀게까 조사. 자, 그 다음에 내장 안 빼고 튀길 건데 저번에 제가 참종개를 튀겨서 한번 먹었었거든요. 튀긴 거 엥간하면 맛있는데 그거는 참 맛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방금 말해줬어요, 은혜가. 댓글 안 다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바로 파야. 올리브유 이런 거 써도 되는데 튀김류 전용이 또 따로 팔거든요. 광고 아니에요. 혹시 광고 이런 거 들어오면은 라랑해요. 야, 너도 빨리 언제 들어올지 몰라. 라랑해요. 백설. 어노노노.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담겨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채니형님이랑 어부님이랑 형수님들이랑 아주 미친듯이 그냥 했는데 진짜 미끄러져. 여러분 그냥 시장 가서 사드세요. 얼마 안 하거든요. 진짜 잡는 거 게임들. 하지만 자연산이랑 완전 다르겠지. 바로 태민띠 더러. 근데 왜 계속 웃고 있어? 오늘 아주 큰일 나겠네. 오, 각방소 고마워. 들어가라. 와, 자, 다 튀겨주면 얘랑 요 녀석이랑 바로 한번 추배를 패볼게요. 자, 이제 요거를 이야, 자, 요거를 싹 다 한번 퍼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연산 미꾸라지로 만든 남원식 추어탕과 추어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주얼 한번 보세요. 은혜야 인트로 한번 따봐. 오늘 추어탕 먹고 힘
힘들어. 자, 일단 추어튀김부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추어튀김에 간을 안 했기 때문에 섬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레찹 옆에 싹 짜주고 통튀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 배에 내장이 닿은 거 생각하니까 괴롭겠네. 자, 그럼 바로 먹어요. 초배를. 뭔가 안 바삭하다. 제가 지금 내장 좀 먹었거든요. 저번에 먹었던 참조개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건 약간 잡내랑 이런 게 있었는데, 야, 이거 완전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초배를.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 아, 나 안 먹을래. 그럼 너 머리 못 먹으니까 너 꼬리 쪽만 먹어봐. 안 처먹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모자이크 이용하는 거예요. 어때? 케첩이랑 되게 어울린다. 케첩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또 먹는 거 봐. 오징어 맛이야. 이렇게 뭐하라고 오징어 맛이야. 이거 은혜 대가리 제가 마저 먹을게요. 코를 패라. 와.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루어타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 100점.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이거 등록해. 상표 등록 빨리 팔어. 개맛있어요 여러분. 은혜 한번 먹어봐. 근데 은혜가 추어탕 잘 안 먹어요. 저만 먹거든요 거의. 촉촉 맛있는데 딱. 은혜 원래 싱겁게 먹고 저는 조금 짜게 먹는 편인데 저한테는 너무 딱 맞아요. 자, 여러분, 이 루어탕은 밥이랑 먹어야 돼요. 초베르. 쑥 진짜 맛있다. 제가 먹는데 우거지라거든요. 쑥이 너무 맛있어. 여기 한 입 먹을래? 응. 작게 딱 해가지고 좀 불어. 내가 불어줄까? 아니 아니 아니. 아,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너무 싫어한다. 아까 궁금해 먹었을 때는 2% 부족한 게 있었다고 했잖아. 이게 쑥이네. 쑥 광고 주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나 둘 셋 큐. 쑥을 먹고 사람 되고 싶어. 야, 너 근데 진짜 순발력 좋다. 쑥이랑 사람이랑 옛날 얘기를 엮어버렸네. 거기에 곰을 의륜화까지 시켜가지고 나 웅녀요. 자, 여러분, 추어탕 있잖아요. 안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저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먹어봤어요. 심지어 저 먹은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밥을 땡기는 국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어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연산이 잡아서 먹는다. 오늘 요거 도라에몽 있죠? 오늘 밤에 다 지워져요. 썩씨? 썩씨 뭐라고? 썩은 씨. 토베라.